아, 나 아들 두 명이야. 안녕하세요. 금융프렌즈 2기 박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프렌즈 2기 김채연입니다. 와, 오빠 얼마 전에 엄청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 봤어? 봤지. 아니, 나 보이스피싱 당할 거 같다니까. 알려줄 수 있어? 어떻게 된 건지? 아니, 나 결혼도 안 하고 아들도 없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아빠 하면서 문자가 온 거야. 응응응. 난 딱 봐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지. 아, 그치.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반응이. 뭐라 할지. 어. 그래서 진짜 아빠인 척을 했어. 어, 아들아 왜? 하니까 갑자기 폰이 부서졌대. 어. 그러면서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는 거야. 오빠 신분증? 응. 어. 그럼 나는 어이가 없잖아. 어. 그래서 이상한 그냥 짤로 된 그림 같은 신분증이 있고. 나 그냥 장난으로 보냈어. 근데 답장이 없더라고. 아, 진짜? 근데 웃긴 게 이게 두 번째다. 어? 저번에도 그런 적 있어? 어. 아니, 나 아들 두 명이야. 근데 요즘 되게 막 엄마, 아빠 막 뭐 나 핸드폰 고장 났는데 뭐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런 수법이 엄청 많더라고. 어, 너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나는 없어. 나는 두 번이나 오지? 응. 어, 근데 나는 알고 있었는데 응. 안 당했잖아. 응. 근데 내 친구 어머니께서는 실제로 당하신 적이 있거든. 그 구글 기프트 카드 알아? 응. 그거를 이제 편의점에서 사서 응. 보내라고 한 거야. 근데 내 친구는 그런 사례를 또 알고 있었어. 그치. 근데 이제 굳이 어머니한테 말을 안 했대. 왜냐면 설마 막 우리 가족이 당하겠어? 그치. 이런 생각에 말을 안 했는데 진짜로 당한 거야. 내 친구가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고. 너는 그런 사례가 없어? 나도 한 번 있는데 내가 제주도로 놀러 간 적이 있어. 근데 그때 유튜브 투어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배 타면은 배 엔진 소리, 바람 소리 그런 것들이 엄청 시끄럽잖아. 근데 하필 그때 막 정신없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받았는데 누가 봐도 되게 엉성한 사투리로 나보고 김채연 씨 맞니?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자기가 땡땡지검 검사라면서 내가 지금 인터넷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까 빨리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막 개인정보를 물어봐. 근데 내가 그 전날에 하필 딱 유튜브 내가 즐겨보던 유튜버가 보이스피싱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나랑 사기 방법이 똑같은 거야. 아, 딱. 어, 그래서 난 그때 딱 눈치를 챘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정신 없으니까 아, 아저씨 저 지금 아저씨가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막 이러면서 일부러 큰 소리 치면서 얘기를 했어. 아, 일부러 알고? 어. 아.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하시더니 에휴 이러면서 전화를 딱 끊으시는 거야. 약간 되게 사기를 치려다가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에휴 이러고 끊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사례가 금융감독원 사례도 있더라고. 봤어? 아니? 인터넷 팝업창을 금융감독원 사칭해가지고 그 보이스피싱하는 피싱 사이트가 있는데 와 나는 알고 봐도 너무 감쪽 같은 거야. 이건 진짜 많은 사람이 속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사실 보이스피싱 사례가 너무 많아서 확실하게 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예방하는지 확실히 예방법 알려줄 수 있어? 일단은 자녀를 사칭한다든지 직접 전화해서 다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그래도 모르겠잖아? 뭐 자녀분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확인을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추천하는 거는 사이버 범죄 예방 앱이 있어. 사이버 캅이라고. 아, 정말?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 그다음 계좌번호, 인터넷 주소를 내가 입력을 하잖아? 그럼 이게 스미싱인지 아닌지 탐지를 해줘. 그리고 범죄 예방 수칙까지 또 있어.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앱을 추천해. 그런 어플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다. 나도. 너도 나중에 깔아서 한번 봐봐. 아, 그래야겠다. 부모님께도 추천해드려. 아, 알겠어. 근데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입금할 수가 있잖아? 응. 그래도 방법이 있어. 마지막 필살기 같은 거지. 보이스피싱 예방법 첫 번째, 지연 인출 및 이체 제도. 돈을 입금해도 인출하는 건 30분 뒤에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별도의 신청 없이 담당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연 이체 서비스. 계좌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본인이 지정 계좌로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는 계좌로는
소액의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